행복드림 옥천에서 펼쳐졌던 제61회 충북 도민 체육대회 열정과 감동의 순간,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행복드림 옥천에서 하나 된 충북 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61회 충북 도민 체육대회.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였던 만큼 11개 시군 선수단과 도민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6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게 될 4,800여 명의 선수단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제61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성적입니다. 종합 1위 청주시 선수단, 종합 2위 충주시 선수단, 종합 3위 진천군 선수단. 다음은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1위 청주시 선수단, 2위 충주시 선수단, 3위 진천군 선수단. 다음은 지난해보다 월등한 성적을 거둔 시군 선수단에 대한 성취상입니다. 성취상 1위 옥천군 선수단, 성취상 2위 영동군 선수단, 성취상 3위 음성군 선수단. 다음은 대회 기간 중 모범을 보여준 시군 선수단에 대한 모범상입니다. 화합상 옥천군 선수단, 질서상 계산군 선수단, 우정상 증평군 선수단. 다음은 대회 기간 중 가장 모범적으로 질서있게 경기를 진행한 회원 종목단체에 수여하는 모범 경기단체상입니다. 충청북도 사격연맹, 충북 배드민턴 협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3위와 정말 3위를 수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원 감사합니다. 시군 도합 1위 충주시 선수단. 고조합 1위 상주시 선수단 축하드립니다.
하나된 충북 도민이라는 주제로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던 제61회 충북 도민 체육대회가 3일간 열전을 기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대기간 보장에 명예를 걸고 정정당하게 최선을 다해 주신 선수단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도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서 대도민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충북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회기 가다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열정을 함께했던 건 눈물과 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인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대회기는 내려가지만 이제 내년 영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동안 열정의 순간을 펼쳐주신 우리 선수 관계자 여러분들 모든 임원진 여러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행복드림 옥천에서 하나 된 충북 도민이라는 구호 아래 스포츠를 통해 충북 도민을 하나로 엮는 화합의 대축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군 선수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행복드림 옥천에서 가슴 벅찬 감동과 우정을 나누고 163만 충북 도민의 대화합 체전으로 치러진 제61회 충북 도민 체육대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제61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선수들의 땀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3일간의 대장정 오늘로써 아쉬운 패배를 맞았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오랜만에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함성을 느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시청자 11개 시군의 모든 선수 여러분들, 옥천군 관계자 여러분, 이번 대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달려와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